한 주간의 경인 지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 서구 원도심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도심을 단절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녹지 조성 등도 중요하지만 서구청은 주민이 당장 체감할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트랙에 더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0년 넘게 인천 가좌동 허리를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 아파트가 들어선 신도심과 우중충한 원도심 구분이 또렷합니다.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해법으로 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층 녹지 조성을 앞세운 이유입니다. 반면 원도심 주민들은 최소 7, 8년이 더 걸릴 사업보다 당장의 할 일과 쾌적함을 꿈꿉니다. 노은 일자리 좀 확충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셨으면 여긴 대부분 독거 노인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생 활성화 지역 9곳을 확대 지정한 서구는 마가의 다락방 등 5곳을 재생 중입니다. 서구는 배후 주거지와 산업단지 연계, 그리고 마을버스 등 환승 거점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주차장이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뭐 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가좌 1동 재생했을 300억 원을 국토부 공모로 확보했고 시비 33억 등 4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마을과 구청을 잇는 민간 전문가를 통해 주민 목소리와 지속 가능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할수 있는 연배에 맞는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걸 주민들과 의논해서 잘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 운영해 가는 것, 이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허물기보단 원도심만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체감 정주 여건과 서구청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이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오는 2029년 아파트 마녀 세대가 공급됩니다.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기업을 유치하고 교통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입니다. 169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2019년 10월 지구 지정이 됐지만 하수 처리 시설 입지 등을 놓고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22년 12월 하수 처리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신도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과천 주택지구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마녀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중 6,500여 세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LH 주도 형식이 아닌 과천 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을 확보해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합니다. 과천시가 지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보상, 공급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천시가 저희가 계획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전철 4호선 선바이역, 경마공원역 일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급 첨단 기업 단지를 조성합니다. 서울 강남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중요한데 과천시는 위례 과천선 역사 유치 등 교통망 확충에 나섭니다. 과천 위례선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 우면산 터널도 지하화하는 이렇게 해서 교통 측면 그리고 문화예술 측면에서 상당히 새로운 그런 지구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종합 의료시설도 유치하는데 오는 10월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준 강남 신도시로 불리는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첫 분양에 나서 2030년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여름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에 경기도 수원시의 명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조명을 밝힌 화성행궁. 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이 밤 풍경을 만끽합니다. 선선하고 또 바람도 살살 불면서 입장료도 또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냥
가볍게 나와서 산책 겸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따라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로 정조대왕에 얽힌 이야기는 더위를 잠시 잊기에 충분합니다. 왕이 이를 양위하고 본인이 여기 와서 사고왕으로 기거하려고 그랬어요. 고즈넉한 정취를 품은 고궁은 가족 간의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밤에 이렇게 야간 개장으로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둠이 내린 광교 호수공원. 시민들이 탁 트인 호숫가를 거닐거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주변 야경과 야외 식당에서 즐기는 다양한 먹거리는 더위를 날리기에 제격입니다.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잘 들었고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 광교 호수공원 최고입니다. 발걸음을 옮겨 광교 저수지로 가면 매일 밤 화려한 음악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공중으로 뿜어대는 물줄기와 신나는 음악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오는 30일 저녁에는 수원시립합창단이 잔디밭 음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여름과 함께하는 공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